특별한 날이거든요. 저희 2기 애들이 1기 애들을 만나는. 너네 1기 형들 궁금했지? 네. 그래서 이제 오늘 1기에 김혜훈 코치님이랑 김민구 코치님이 오늘 와주셨고요. 이제 신태용 감독님은 지금 인도네시아 대표팀이 있기 때문에 못 오셨습니다. 친구들 중에 오늘 대회 때문에 못 온 친구들도 있긴 있거든요. 정말 특별하게 얼럼나이 1기랑 2기의 이런 만남 저희도 너무 설레고 1기 친구들 한번 모셔볼까요? 하나 둘 셋 1기 와 컸어 얘들아. 코치님 잘 지내십니까? 그럼요.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좋네. 아 일기 애들도 엄청 오랜만에 보시는 거죠? 그렇죠. 2년 만에 보죠. 2년 만에요? 민국 코치님도 진짜 예 잘 지내셨죠? 아 잘 지내셨죠? Haben die Trainer nach zwei Jahren ihre Jungs wiedererkannt? 마스크 쓰실 때는 몸만 봤을 때는 몰랐는데 벗으니까 그래도 예전에 어린 얼굴이 다 있었죠. 애들 안녕. 아니 이렇게 안 받아주신다고요? 다 사춘기가 왔어. 사춘기야 사춘기다. 이은우. 네. 자기 소개 부탁해. 저는 제일도학교에 다니고 있는 이은우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은우 요즘 어떻게 지내고 있어? 잘 지내고 있어. 제일도학교 동생이야. 안녕. 석초 연세 부시에서 다니고 있는 김도현이라고 합니다. 왜 키가 엄청 컸어? 진짜 반도 도현아 누가 제일 보고 싶었니? 지점철. 안녕하세요. 저는 보인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박은준이라고 합니다. 보고 싶었어. 저도 보고 싶었어요. 누가 제일 보고 싶었어? 저요. 이수요. 이수라고? 이수. 이수 누나. 누나 누나. 아, 이수 누나. 안녕하세요. 저는 오산중학교 다니고 있는 이성윤이라고 합니다. 은우랑 성윤이는 여기 출신이잖아. 여기 후배 누군지 알아? 예. 누구? 모르죠. 준영이. 준영이랑 또? 누구? 기현이. 아 좋겠다. 뭐가 좋아? 뭐가 좋아? 저는 오산중학교에 다니고 있는 이성민이라고 합니다. 아니 애들이 성민이 잘생겼다고 뭐 엄청 선영이가 난리 났어. 선영이가 사라에 빠졌어요. 사라에 빠졌어. 아니 뭔 소리야. 안녕하세요. 저는 월크래프트 1기 1번 박진수입니다. 야, 아직 있네. 진수 혹시 2기들 봤어? 예. 2기로서 인정? 저보단 못해요. 벌써 불꽃이 튀네. 안녕하세요. 인천 유나이티드 다니는 이정훈입니다. 탱크 같이 생겼대. 탱크 탱크. 수비수한테 극찬 아니에요? 자 현준 안녕. 소개 한번 해줘. 저는 노현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수원연합학교 정준호라고 합니다. 야. 아니 궁금했던 게 너네끼리는 맞나? 아니요. 아, 다 끝이야 이제. 우리 하자. 예, 이 얘들은 저희 오늘 처음은 교보 생명배 1대1 대결을 합니다. 1기 5명, 2기 5명 나와서 1대1 대결이에요. 위너스 테이스. 이긴 사람이 머물고 진 사람은 돌아가는 거예요. Natürlich ist es schwierig für unsere Jungs da mitzuhalten gegen zwei Jahre ältere, aber heute geht alles nur um den Spaß und ich glaube, einfach eine besondere Sache, sich mit den Jungs aus Staffel 1 zu messen. Sie haben die besten jungen Männer, wir haben die besten Jungs. Wenn sie besser werden wollen in Zukunft, dann muss man sich immer mit den Besten messen und das ist heute eine gute Möglichkeit. Okay. 자, 그러면 교보 생명배 월클 1기 대 2기 1대1 대결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 진수하다 진수. 아, 진짜 배려 없다고. 호랑이 부르면 공 찾으러 가. 그 슈팅은 노란색 넘어야지만 할 수 있어. 양팀 첫 번째 주장 모셔볼까요? 그 밀리지 마. 절대 등지고 있는 상황에서 1대1 될 때는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등질 때 절대 밀리지 마. 오케이. 안돼
바보. 너무 좋아하는데 일기였는데. 야, 너의 홈 그라운드다. 야, 이성이 나왔어. 이성이 나왔어. 야, 뒤로 와, 뒤로 와, 뒤로 와. 뒤로 와. 아이 진짜 넘어리야 씨. 아! 야, 민진성 렛츠 고! 교보 생명배 1대1 대결. 저희 월클 이기는 마지막 주자만 남았고요. 월클 FC는 두 번째 선수입니다. 좋아요. 안 남았어! 지금 좋아! 도진이 쉽지 않아! 예리! 가서! 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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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다시! 어? 저희 애들이 너무 하고 싶다고. 우리 다 해도 돼? 네! 진짜로? 저희 어차피 여기서 다 끝나요, 여기서. 여기서 다 끝나요, 저기. 예, 됐어, 가! 예, 됐어, 가! 가, 귀여워. 알로? 맞아.
자, 월클 1기 마지막 선수 이재원 선수 대 이기는 3명 남았습니다. 지금 오늘의 MVP 수훈 선수로 선정된 권민성 선수 한번 만나볼 텐데요. 오늘 1등 수훈 선수가 됐어요. 소감이 어떤가요? 조금 뽀록이라고 생각해요. 민성 선수 오늘 이렇게 형들이랑 해봤는데 어땠어요? 피지컬이 너무 좋아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혹시 좋아하는 선수가 있다면? 웨르크 감독님. 웨르크 감독님? 웨르크 감독님 말고 한 명 더 꼽아보자면? 베니 쿠시니. 아, 쉽지 않군요. 조원이. 미래가 밝은 선수인데 그래도 아쉬우니까 한 명만 더 꼽아보자면? 김민재 선수. 김민재 선수 좋아해요? 네. 혹시 손흥민 선수는? 아, 네. 손흥민 선수 잘해요. 잘해요? 네. 좋아하진 않아요? 아, 좋아해요. 좋아해요? 네. 저희가 오늘 이렇게 민성 선수를 위해서 선물을 준비를 해봤거든요. 손흥민 선수를 다섯 번째로 좋아한다고 얘기해줬는데 손흥민 선수 책이에요. 편집해주시면 안 돼요? 손흥민 선수 책이랑 그거 문구 상품권도 우리 권민성 선수한테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권민성 선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구생명배 월드클래스 1대1 대결. 이번에는 1기 수훈 선수, 이성윤 선수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수원이요. MVP 선수로 꼽혔어요. 기분이 어때요? 좋아요. 좋아요? 네. 오늘 이렇게 2기 친구들 후배들이랑 해봤는데 해보니까 어땠어요? 잘하는 것 같아요. 잘하는 것 같아요? 네. 상윤 선수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친구들이? 못 따라잡아요. 혹시 좋아하는 선수가 있다면? 손흥민 선수. 아, 손흥민 선수를 좋아하는군요. 그럴 줄 알고 저희가 손흥민 선수 책이랑 교보문고 상품권을 준비했어요. 여기 선물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월드클래스 1기 이성윤 선수와 인터뷰해보았습니다. 성윤 선수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교보생명배 월드클래스 1대1 대결 두 명의 수훈 선수 만나봤는데요. 저희 교보생명에서는 이렇게 체육 꿈나무들을 포함해서 여러 아이들을 위한 많은 사회공헌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청각장애 아동들의 치료를 돕는 와우 다솜이 소리빛 지원 사업도 하고 있고요. 취약계층 아동들을 위한 3D 프린터, 코딩 등 디지털 교육 기반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선한 영향력 펼치기 위해서 교보생명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교보생명 막내 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깡패들이야. 아니야. 형들 핑크색 형아들한테는
5학년이야. 기 빨리는 표정이야. 그렇게. 너네의 과거야. 카메라 한번 끊을게요.